자, 이번 건은 150억 대장 은카팀입니다. 자, 그린 현둥이님이 맡겨주신 스케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리형이 전권을 가지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또 승질 받으니까 아이고 많이 졌네. 많이 졌어. 공 딱 보면 딱 보시면 감이 오죠. 지금 수비가 안 돼. 게임당 한 골씩 꼬박꼬박 먹고 많이 먹을 때 막 두 골, 세 골, 네 골, 골, 두 골 먹고 있죠. 공격력은 게임당 한 골 내지 두 골. 공격력이 아주 후지진 않아. 공격력도 조금 있긴 있어. 게임당 한 골은 넣으니까 1.5골 정도 되네요. 이런 분들은 지금 수비가 문제예요. 수비가 수비가 완전 문제입니다. 자, 월클시네. 월클시 먼저 세팅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수비가 안 되는 분들은 자동화 설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잘 돼 있네. 자동화 설정은 잘 돼 있네요. 아주 잘 돼 있네. 그러면 선수를 뭐 썼었지?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짜볼게요. 잠깐만, 엑셀 어디 갔지? 150억이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드롭바이 몇 카냐, 이거? 쿠르투아 3카 드롭바이 카 있네요. 자, 그러면은 150억 은카 스쿼드. 자, 주인 분이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후보를 많이 사달래. 후보를 많이 사달라고 하죠. 후보를 많이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베스트 11을 100억 정도로 맞추면 딱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00억은 본 애들은 100억. 그 다음에 후보 50억으로 짜면 될 것 같아요. 후보 50억. 그 다음에 한 명당 10억 정도 하면 되겠다. 그쵸? 후보를 한 40에서 50억 정도. 50억 정도 남기고 후보 100억짜리 짜면 되겠다. 자, 돈이 얼마 있냐면 엄청 많네 진짜. 와, 15316. 자, 그러면 골키퍼부터 갈까요? 원래 후보 안 사도 후보는 명단만 써주고 후보는 안 살 거예요. 여리 형의 스케줄 철학은 후보는 내가 안 산다. 후보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살 수 있게 후보는 본인이 사는 걸로 해준다. 완전히 내가 뭐 뒤에 똥까지 닦아줄 수 없어. 그쵸? 여러분 밥상은 차려주고 전술과 포메이션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출정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선수를 써야 되는지도 보여드리고 마지막 후보는 써주기만 할게. 본인이 알아서 후보까지 내 마음대로 다 사버리면 나중에 뭐 자기는 이 선수 쓰기 싫었는데 방송이라 그냥 좋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좀 남겨드립니다. 자, 골키퍼는 대장의 경우는 저는 여러분 뭐 좋은 선수가 많지만 무조건 노이어만 씁니다. 저는 뭐 14티노요 은카가 지금 이 팀이 문제가 있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난 지금 그게 문제가. 자, 노이어 은카 2억. 자, 돈 너무 많이 남겠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컨셉에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이거 7카 팀 해야겠는데 이거. 7카 팀 해도 돼요? 이거 7카 팀 안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남아.
6화는 가야겠다, 6화. 5화만 가면 내 생각에 5화만 가면은 아 너무 돈이 많이 나와. 36명? 7화 5화 차이는 있어. 없진 않아요. 지금 10억으로도 대장 은카를 짤 수 있을 정도거든. 지금 선수를 대장 중에 제일 싼 것만 잘 골라서 하면 10억으로도 대장 은카팀이 나와요. LP 섞을까? 그것도 괜찮네. 아 LP 섞자. 아 골키퍼는 노이어 은카가 갑이야. 왜냐면 쿠르투아는 능숙한 1대1이 없어서 이 차이가 확실히 나. 자 노이어 2억 5천. 레필드 섭자 그럼 되겠다. 자 노이어 자 14T 노이어 오카 2억 5천. 자 그리고 수비수들은 누가 할까요? 수비수들이 지금 LP 가면 되긴 하겠다. 자 수비 누구 할까? 수비수 추천해주세요. 수비수는 뭐 키엘 LP 키엘리니도 있고 뭐 키엘리니 시리즈 뭐 보누치 보아탱 또 수보티 요즘 수보티치가 수보티치 좋잖아. 콤 스몰링 좋고 스몰링 좋고 콤파니 좋고. 또 코시엘리 좋고. BA라는 여기 쓰자. BA라는 여기 쓸게요. 06W BA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분은 수비가 굉장히 수비가 약하잖아. 이분은 BA라를 센터백에 쓰는 건 난 추천해.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즌에 4억짜리 팀으로 전설 A를 찍었는데 페페도 있고 우리 리버풀 어서 오시고 4억짜리 팀으로 전설 A를 찍었는데 센터백을 066 BA라 1카를 썼어요. 근데 하나도 안 딸리더라고. 내가 만약 추천을 한다면 여기 조합을 추천한다면 나는 이렇게 가겠어. 나한테 정권을 줬기 때문에 스모티치 20억. 아 스모티치는 너무 비싸다 아니겠다. 일단 스몰링부터. 자 스몰링을 갈게요. 스몰링이 강력한 헤딩이 있고 강력한 헤딩이 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러면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6 속력 91 만렙 110이네 얘는 얼마냐. 아 얘가 더 느리네. 나는 EC 스몰링을 추천할게. EC 스몰링. 자 EC 스몰링 6억 8천.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게 옆에가 애매합니다. 이 옆에 자리가 애매한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캐에 쓰고 있는 키엘린을 추천할게요. 자 제가 본캐 키엘린이 은카를 쓰고 있는데 LP 키엘린이 아 이거 상당히 괜찮더라. 자 속력 95 민첩 81 대인수비 100 상당히 괜찮더라고. 걔랑 얘랑 공통점이 강력한 헤딩이 수비 참여도 높음. 자 키엘린이 은카 12억 정도 하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왼쪽 추천할게요.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 비에라 먼저 가자. 비에라. 비에라는 확정이니까. 에브라 한 칸 하고 월베 에브라는 좀 오바고. 그리고 이분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에브라를 쓰면 안 돼. 자 06W 비에라 10억.
자, B라는, 아니, 저기 뭐야. 에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풀백에 비추하고. 알라바? 알라바는 좋긴 하다. 근데 이분은 난 놈놈놈으로 쓰게 해주고 싶어. 놈놈놈으로. 아, 말디니 좋다. 말디니. 아, 말디니. 그거야, 말디니. 그래, 그렇지. 중간 장면이 말디니. 아, 말디니는 사랑이지. 자, 말디니. 066 말디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이분한테는 말디니 같은 선수가 딱이야. 지금 수비가 뭐 수비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수비 참여도 높은 거 하고 키 큰 애가 못 지금 수비 안 되는 사람한테 최고예요. 자, 7억 정도 하네요. 자, 7억. 자, 그다음 오른쪽은 누가 할까? 오른쪽. 자, 오른쪽 누가 할까? 오른쪽. 코시엘리 풀백 좋아. 아, 난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바노비치, 라머스, 네빌. 여기는 이바노비치, 뭐 이바노비치는 키가 작고 라머스는 가출을 많이 하고 네빌도 가끔 가출해. 페페? 아, 여기 페페도 나쁘지 않아. 나 같으면 이분한테 추천한, 내가 추천한 페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미케일 생제지. 아, 미케일 좋은데. 데로치 풀백 괜찮아. 나는 괜찮더라고. 이바노비치 187이야? 아, 미안해. 잘못 알았다. 자, 이바노비치랑 탄코랑, 착각했다. 미안해요. 나 이바노비치가 순간 개인 줄 알았네. 그게 누구죠? 아스피리쿠에타인 줄 알았다. 자, 이바노비치는 공격 참여도 높음이지. 자, 공격 참여도 높음이기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해. 수비 참여도 높음으로 갈게요. 수비 참여도 높음. 자, 수비 참여도 높음 선수 풀백 쓸만한 애가 페페, 네빌, LP 마조. 아, 많이. LP 많이도 괜찮다. LP 많이. 많이도 한번 보여줄게. 많이. 아, 많이는 대장이 아니라 탈락이네. 자, 많이는 탈락. 대장이 아니라서. 프리츠는 보통이라 별로고. 리슈타인 해볼까? 리슈타인은 대장 아니고. 지금 대장이지, 대장? 페페 봐볼까, 페페? 자, 페페 봐볼게요. 페페 이거 민첩 오지네. 이 키 크고 민첩 좋다. 페페가 얘 강력한 힐링 없는 페페인데, 자, 속력 93, 스태미너 99, 민첩 86, 대인수비 95.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로우도 괜찮지. 나는 수비 참여도 높음으로만 수비를 짤게요. 그럼 수비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아, 코시엘리도 괜찮아. 아, 코시엘리 좋은데? 네, 난 코시엘리가 더 좋긴 하겠다, 야. 아, 코시엘리 좋지. 코시엘리 7. 아, 코시엘리가 더 빠르고 훨씬 낫겠다. 116. 스태미너 92, 대행수 90. 그래, 코시엘리 가자. 자, LP 코시엘리 6억 4천. 자, 이 정도면 됐어. 자, 이 정도면 됐고. 민첩은 얼마지? 민첩 85. 엄청나네. 됐어. 이 정도면 됐고요. 테리는 별로고.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비는 최강이야. 자, 이 정도면, 수비는 최강입니다. 이분이 지금 월클 이 정도면 전설을 충분히 갈 수 있어. 지금, 뭐, 가속 빠른 윙어한테 개고생 하는 거는 그거랑 상관없어. 참여도 때문에 이미 뒤로 제껴졌는데 가속이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없어. 의미 없고요. 아, 코스 1프레임 처음 봐? 써봐. 자, 물론 처음 보겠지. 4억으로 전설 A 찍는 아저씨도 처음 보겠지. 자, 그 다음에 공격진 갈게요. 공격진. 자, 공격진 오른쪽 왼쪽 누구 할까? 오른쪽 왼쪽. 자, 가고 싶은 공격수 있어요? 자, 가고 싶은 공격수 있어요. 얘기는 해봐요. 내가 봤을 때는 대장에서 최고는 여기는 내 생각에는 케인이나 케인, 벤제마,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 반니? 아, 나 반니 싫어해. 반니는 초보가 쓰기 어려워. 반니 별로 안 좋아. 월드 레전드 반니 아니면 반니 별로야. 로이스? 호날두는, 여기는 호날두, 여기는 호날두, 여기는 호날두고, 여기는 호날두고. 내가 짜준 팀은 써보면 알겠네. 쓰기 전에 몰라야 팀이 좋은지. 질라탄 생제 아닌가? 질라탄 생제 아닌가? 또. 파블류 첸코? 파블류도 괜찮고. 또 누가 있을까? 이과인 또 무슨 수아레스?
아, 어렵다. 이게 애매한 게 강력한 헤딩 있는 애가 없어요. 이동국 응카 볼까? 이동국? 아, 이동국 느린데. 자, 아, 오늘 또라이 나왔네요. 야, 그냥 강퇴해버리자. 짜증난다. 저런 애 신경 쓰지 말자. 그치? 어. 아, 황선홍 좋다. 아, 황선홍 신의 한 수네. 어, 나 황선홍 완전 좋아하지. 아, 나 황선홍 싸고 너무 좋아. 7억. 아, 황선홍 입고 있었네. 아, 나 요즘 황선홍에 빠졌어. 황선홍. 황선홍 은카 7억. 자, 그 다음에 호날두는 비싼 거 가자. 돈이 많으니까. 이시 호날두 한번 갈까? 이시 호날두? 야. 이시 호날두 한번 갑시다. 야, 성적 100이야, 100이. 엄청나네. 아, 역시 호날두는 CF일 때가 오버롤이 스트라이커 CF 때 최고 좋지? 자, 이시 호날두 은카 10억. 자, 그 다음에 세 군데 가자, 세 군데. 자. 아, 여기 또 세 군데가 또 애매하네. 아, 돈이 대장 비싼 게 없어. 아.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못 씁니까? 윙어부터 갈까? 윙어 누구 갈까? 윙어. 윙어 누구 가지? 14T? 14T랑 비슷하지? 뭘 똑같지? 호날두 다 좋지. 어. 다 좋아요, 호날두는. 그 놈이 그 놈이야. 다 좋아. 근데 얘는 저 스탯이 스트라이커일 때 98이네. 아까 걔는 101인데. 로번 한 표 나왔고, 로번. 어, 로번 한 표 나왔고, 또. 피구 포그바 로번? 아, 그것도 좋고. 에, 토띠 갈까? 토띠? 아, 토띠도 나쁘지 않지. 토띠 13억. 황선홍이 너무 싼데. 베일도 괜찮네, 베일. 베일 얼마냐, 베일. 베일 10억이네. 20에 10억이네. 아니, 20에로 왜 이렇게 비싸? 어우. 어우, 20에로 엄청나네. 와, 베일 장난 아니야. 속력. 104야, 104. 오버롤 97이네, 와. 베일이 이게 싸진 거구나. 베일이 좀 싸진 거죠? 시세 많이 떨어졌네. 오랜만에 베일 갈까? 9억 8천, 베일. 어, 베일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누구 가지? 오른쪽에 실바? 실바도 왼발이잖아. 오른발 하나 있어야지.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몸싸움이 약한데. 네이마르도 나쁘진 않네. 네이마르 요즘 안 썼잖아. 디마리아? 아, 네이마르 진짜 싸네. 근데 다 싸다 네이마르. 몸싸움이 약해서 그런가? 디마리아는 대장밖에, 대장이 여기 월배밖에 없는데, 월배 디마리아 왜 이렇게 싸? 월배 디마리아 7억밖에 안 해. 어우, 진짜 싸다. 피구? 야, 피구는 1억밖에 안 하는데? 피구 은카 1억인데? 어. 피구 은카 솔직히 1억인데 좋긴 좋아요. 아, 이거 좀 돈이 너무 많이 남네? 좀 화끈한 선수 없나? 화끈한 선수? 수비라인은 마음에 드는데 공격진은 아, 화끈하게 이 선수다 이런 선수가 없어. 특히 윙어가. 아, 누구 쓰지? 이천수 아자르? 아자르도 너무 싸. 쿠코? 쿠코 너무 쌌네. 아, 피부 금카 있으면 차라리 금카. 066 피구 금, 아, 066 피구 대장이 아니구나. 또띠를 금카 갈까? 또띠? 그래. 또띠 금카 어때요? 아, 또띠 금카 비싸다, 야. 아, 40억이나 하네. 어, 또띠 금카 가면 오버롤 120이다, 120. 아, 또띠 금카 하나 갈까? 금카는 팔리잖아.
기속도 아니고. 아, 쫀디 그니까 땡기는데? 서정화? 아, 서정화 은카 가야 되잖아. 내 의미가 은카. 아.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아. 화끈한 선수 없나, 윙어에. 아. 로번? 야, 로번 왼발, 왼발이잖아. 차라리 네이마르, 네이마르 싸니까 네이마르 금카를 찾아보자. 싼 거. 아, 네이마르 금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네이마르 금카 안 되네, 안 돼. 오바메양 대장 아니고. 아, 오바메양 대장 아니야. 역시 아니고. 어, 고빈이네. 최태우 금카. 오바메양 대장 해줘야 되는데. 차두리? 차두리도 너, 괜찮죠. 차두리 솔직히 괜찮아. 긱스, 네이마르. 아, 갈 게 없어. 갈 게 없어, 갈 게 없어. 밀러? 아, 그냥 피부 갈게요. 내가 생각에, 아, 피부가 제일 낫다. 1억 3천. 이거만 하는 거 없어. 아. 나는 솔직히 어떤 선수를 줘도 나는 피부 쓰겠어. 솔직하게. 아, 이거 너무 싸서 안 갈라 그랬는데. 아! 가려. 이거 150억 있는데 피구 100장 살 수 있는데, 이거 목화. 아, 씨. 이거 망했는데. 150억 쓰거든요. 100억도 안 되겠네. 어. 에이, 여기다 그냥 또띠 하나 은카 가자. 공룡 또띠 금카. 어, 피구 7가 사라고? 아, 치카 굳이 갈 필요 있냐? 금카랑 치카랑 다르지. 금카는 딱 폼이 다르잖아. 그리고 금카는 잘 팔려. 근데 치카는 좀 애매해. 애매해. 이거 봐, 많이 거래되잖아, 금카는. 자, 06 토티 21억 5천. 22억. 아, 22억. 이러면 95억 됐다, 95억. 야, 아, 유상철 오카도 괜찮아. 유상철 은카 괜찮다. 아, 그거 괜찮네. 유상철 비교해보자. 유상철 괜찮네. 10억 비교해보자. 아, 유상철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 자, 오버롤 또띠가 낫지. 자, 오버롤 100일 때 97. 그쵸? 속력 또띠가 빠르고, 스태미너는 유상철. 민첩이 비교가 안 돼. 대인 수비는 유상철. 근데 뭐 대인 수비 큰 의미 있나 싶고. 아, 전체적으로, 저기 뭐야, 중미도, 아이고. 아, 중미에 났을 때는 유상철이 오버롤 좀 더 높네. 아, 고민된다. 나는 나 같으면 또띠. 왜냐면 유상철 좋은데, 유상철은 히든이 민첩이 좀 딸리고, 나는 중앙에서는 민첩이랑 화려한 개인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히든인데, 또띠는 히든 부자, 히든 부자라서 내가 좋아하는 히든 화려한 개인기가 있어서 유상철 잘 팔려. 나는 이대로 가고 싶어. 유상철 후보로 사면 되고. 유상철 후보. 아까 또 누구 있었죠? 안산에? 06 유로는 금카 60억. 그 다음에 최전방에 공격수 누구 있나 또? 황선홍? 아까 뭐 루카토니? 루카토니? 아, 루카토니? 아, 토니 생제잖아. 파블류첸코? 반니스텔로이? 반니스텔로이? 그 다음에 케인. 그래, 케인. 수아레스. 그 다음에 윙어는 로번 안 샀죠. 로번 괜찮고. 로번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티치. 마티치. 그래, 디마리아. 디마리아 좋고. 뭐 이천수 은카도 쓸게 있겠지. 이천수 싸니까. 아, 포그바 빼먹었네. 포그바 인정. 포그바는 내가 근데 알고서 안 산 거야.
포그바보다 난 또띠가 좋아서. 포그가 얼마지? 포그가 내가 아까 일부러 안 했거든, 포그가. 왜냐면 포그가 싸서. 포그가 싸서 안 넣었어, 싸서. 포그가는 가격대가 좀 싸서. 돈을 좀 쓰고 싶더라고. 또띠 그러니까 저번에 팔렸어? 아닌 것 같은데? 자, 주인분은 어떠세요? 뽀그바 금카는 안 돼. 너무 비싸. 뽀그바 금카는 택도 없네. 택도 없어. 제일 싼 게 50억이야. 그린 현둥이님. 아, 그래? 아, 금카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 진작 얘기해야지. 야, 그럼 진작 얘기하죠. 나 금카 일부러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예 처음에 대장 금카하지. 아니, 다시 하자, 대장 금카로. 어때요? 대장 금카 어때? 대장 금카. 아, 대장 금카 안 되는구나. 아, 죄송해요. 대장 금카 돈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아니야, 안 된다, 안 된다. 잠깐만. 한번 봐볼게. 될 것 같아. 싼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매물이 없을 것 같아. 자, 라모스 보자. 라모스 10억이네. 아, 이거 간당간당한데?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얘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 아니, 전부 다 금카, 전부 다 금카. 김인지. 전부 다 금카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전부 금카로 싹 바꿔보자. 자, 팀을 만약에 대장으로 할 거면 이렇게 짜요. 대장으로 할 거면 100억 대장 은카팀은 이렇게 가고, 100억 대장 은카팀. 자, 이번 거는, 아니, 내가 처음에 150억 은카 하자고 하니까, 아, 금카. 아니, 그러면 대장 빼고 150억 금카 가자. 이렇게 하자. 150억 금카로 가고, 돈이 모자르면 대장 아닌 걸로. 어때? 최대한 대장, 돈 모자르면 대장 아닌 걸로. 주인분은 괜찮아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되나? 둘 중에 하나. 이게 다시 녹화할 거야. 대신에 금카팀 가면 후보는 많이 못해. 주인이 후보를 많이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금카팀을 처음에 안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못 바꿔? 오케이, 못 바꾼다 이제. 자, 이거 다 지울게. 이거 다 지울 거야. 이제 못 바꿔. 자, 그러면 금카팀으로 변신. 자, 다시 녹화 뜨자. 다시 녹화 또. 아이, 다시. 야, 이거 다시 하자. 여기서 자른다. 자, 자릅니다. 쌀깍.